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서문덕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문덕구 오신 분. 아, 서문덕구. 예. 또 서문덕구 오신. 예? 대구에서 아, 왔어요. 대구까지 서문이 갔어요. 자기야, 서울까지도 가가지고 한때는 매주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래 제가 서울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답답해서 자기가 내려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하긴 지금 한참은 또 봄 내면 전국에서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제가 막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매주 오실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어우, 대구 어디 사세요? 예? 동대구역 밑에. 아, 동대구역 밑에. 아, 여기라도 가까워서 좋다. 그치?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부산역에서 몇 코스 안 돼요, 지하철. 근데 버스 타는 게 좀 빠르죠, 그죠?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유인균 발효 이렇게 교실을 연 지가 지금 뭐, 그러니까 유인균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올해로 4년째 들어갑니다. 예, 해수로 4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많은 발효 마니아들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또 오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이제 그래도 아마 이렇게 올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끊임없이 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황세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특별한 반이에요. 뭐냐 하면은 제가 금요일은 이론도 강의를 해요. 금요일 오세요. 금요일 1박 2일로 오면 못하니까 친척집 있으면 한밤 자고 금요일 아침에 듣고 가셔도 돼요. 금요일은 제가 이론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막 요리하는 재미도 있지만 그거는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업그레이드 된 상식을 또 이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이론 교실이고 목요일은 실기입니다. 어찌 보면 목요일 실기하고 금요일 이론하고 목요일 그 실기하는 거를 금요일 바꾸고 목요일 날 이론하고 이리 하면 맞는 것 같지만은 뭐 그건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발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금방 우리가 금방 발효가 됩니까? 이러는데 발효를 하는 게 어떤 거가 발효, 무엇이 발효를 합니까? 발효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요? 누가 합니까? 미생물들이 발효를 해요. 그래서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어디서 불러 모으냐? 여기서 불러 모으는 거하고 바깥에서 불러 모으는 거하고 같을까요? 바깥에는 추운 데 사는 애들, 거기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따뜻한 데 사는 애들, 걔들한테 맞춰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특히 여름에, 이렇게 겨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 춥대요. 뭐 파카를 입어도 춥고 이게 아 너무 추워요. 이렇게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르고 다른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생물을 찾으러 우리가 어디에 가면 좋은 미생물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좋은 미생물이 있을까요? 자, 예, 공기 좋은 산속에 가면 거기에 맞춰가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기 도로 옆에 미생물도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산속에 있는 아이들하고 도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 둘 중에 골라라면 여러분 뭐 고르겠어요? 산속에 있는 거 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애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이런 식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여기도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하 뭐, 북극이나 이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영하가 뭐, 이렇게 뭐, 그냥 50도는 뭐, 당연한 거고, 뭐, 60, 7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하는 더 차가워요. 영하 뭐, 100도 이렇게
되는데도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걔네들은 너무나 추워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500년에 한 번씩 꿈틀해갖고 새끼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살아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면 옛날에 없어진 맘모스의 그 몸에서 효소도 살아있고 미생물도 살아있다는 게 지금. 이 미생물도 이렇게 뭡니까? 2세, 3세 이렇게 막 그거 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곳곳에 미생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요거 어디서 나냐면 저 소독기 안에서 나왔거든요. 소독기 안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미생물 깨끗하다. 멸균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오는 순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왜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생물이 무서우면 죽어야 돼요. 왜? 걔네들한테 이게 뭡니까? 점령 당해갖고 죽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생물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옆에 짝지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하시고 예 악수하시고 또 악수 반갑죠? 악수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악수하세요. 다 악수했습니까? 예. 아이고 혼자 계시네. 옆에 짝지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은희 씨, 아 악수 한번 하세요. 자 악수하셨죠? 여러분들 이 순간 악수한 순간 내가 가진 미생물을 주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받았어요. 이게 미생물 교환을 해요. 가끔은 그래요. 저 사람하고 악수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끝만 이렇게 갖다 맡겨요. 그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 쓱쓱 닦아요 자기 옷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삼을 이제 여러분들 인삼을 이제 씻으실 건데 인삼을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씻어요. 씻어내고 딱 돌아서는 순간 뭡니까? 여기에 미생물이 물에 있던 미생물 여기에 있던 미생물이 여기 붙어가지고 요래 나누면 나중에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가만 나놨다. 그제 녹아내려요. 그거는요. 아 이거 공기가 녹아내리게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그걸 녹게 만든다는 그런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렇게 제가 이번에 시험 칠 때 이제 부패도 발효고 발효도 발효거든요. 부패도 발효고. 그래서 발효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고 부패는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맞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패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죽고 예, 아, 죽었다. 안 죽었는데 시체가 바닥에 그대로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있죠. 우리 조상들을 지금 보면서 산더미 속에서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을지도 안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고맙게도 뭡니까? 알아서 가지고 또 뭡니까?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100년 전에 사람은 있어요. 지금 좀 많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런 미생물인데 제가 이제 왜 이거 미생물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이미 온 거예요. 온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빨라요. 지금 빠르고 무척 빨랐다는 거는 저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미생물의 전쟁이 시작되고 미생물을 알리기 시작하고 미생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올해로 접어왔기 때문에 불과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그게 6년 전이죠. 6년 전에 그게 시작되면서 저는 이미 6년 전에 이걸 알았고요. 그렇게 하고 이걸 퍼뜨리기 시작한 거는 요 교실은 그렇고 저 이런 교실은 5년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미생물을 알아야 발효를 잘할 수가 있어요. 미생물들이 자 여러분들 있죠. 여기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지금 옷 다 벗었죠.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곰처럼 싸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옷을 껴입죠. 그죠? 껴입고 그 환경에 맞춰가 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애들도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뭐 걔네들도 뭐 맞춤 옷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데 미생물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보다 DNA가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DNA 조작에 의해서 그 환경에 살 수 있도록 DNA를 조작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참 이렇게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러 갈 때. 그냥 이거 뭐 참 남자들은 잘생겼어요. 화장 안 하고도 그렇게 멋있게 있는데 여자들은요. 뺏기 놈은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장 딱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그 환경에 맞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DNA 조작은 못해요. 하긴 하는데 느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45억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지구에 아무것도 없다가 38억 년 전부터 생명이 시작되면서 그때도 인간의 시도가 있었다. 뭘로 있었을까? 그때 이 모습이었을까? 아니면은 크로마뇽인처럼 뭐 이렇게 막 눈썹이 이만큼 돼가지고 막 얼굴이 뭐 이렇게 턱이 튀어나와 그랬을까? 처음에도 그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냐? 맨 처음에 나기 시작한 게 바다 속의 미생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경쟁이 심한 거예요. 오, 미생물들이 먹고 살라고 난리를 피우니까 아 이거 못 살겠다 무토로 나가자. 딱 나가려고 하니까 위에는 독가스가 있는 거예요. 독가스가 있어가지고 좀 내민 미리 내민 미생물들은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쯤에 미생물이 아니었겠죠. 어째 그 안에서 먹고 살다 하니까 발이 필요하고 뭐 이거 지느러미 있죠. 그게 필요하고 이래서 물고기였을 거예요. 물고기였다가 물고기에서 아 이제 이거 이렇게 물속에서는 살았는데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이 지느러미 갖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발 한 개 만들어보고 또 뭡니까? 앞발 이제 한 개 갖고 안 되니까 두 개를 딱 만들었고 아 이거 두 개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네 개가 생겼고 요렇게 이제 진화가 시작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원숭이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이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다른 이렇게 미생물이 시작되어 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독극물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 박테리아가 독극물을 다 먹고 산소를 내놔요. 그러니까 살겠다 이러면서 바깥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점점 진화를 시작했는데 아마 아주 똑똑했던 미생물 군대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미생물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생물 얼마 전만 해도 뭡니까? 뭐가 왔습니까? 끝으로 온 게 메시가 왔죠. 그죠? 메르스라고. 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메르스 아까 봐봐. 그냥 그때는 마스크 장사가 지금 완전히 이거 판을 쳐요. 마스크 하고 막 그냥 그거 뭡니까? 손 소독하는 거 막 하고 이러거든요. 오늘 소독제 있어요. 여기에. 요게 활성액이거든요. 요게 있죠. 요 안에 미생물이 있어요. 소독제가 아니고요. 미생물을 가지고 다른 미생물들을 장악하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금속은 걔네들 다 먹어 치워버리고요. 그래서 요 활성액 담가놨던 거 이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활성액 담가놨던 거예요. 요거 여러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그 요게 있는 중금속 같은 거 뜯어먹고 있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예, 걔네들은 이제 요 하수구로 흘러내려보내면 하수구 청소를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요런 거는 괜찮아요. 요게 있던 거는 저희들 양치하고, 뭡니까, 뭐 머리도 감고, 저녁에 뭡니까, 이거, 그거, 화장솜에 붙이가고, 덕지덕지 붙이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미생물을 쓸 거라면은 미생물하고 이제 친해진다고 한다면은 좋은 미생물하고 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먹는 걸 발효를 하죠. 먹는 걸 발효하기 때문에 어디서 데리고 왔냐 하면은 먹는 애들한테서 데리고 왔어요. 먹는 음식에서 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그런데 유산균은 아시죠? 유산균 아시죠? 요 안에 유산균이 엄청 많이 있어요. 유산균이 있고 유산균 여러분들 야구르트나 뭐 일반 유산균 사가지고 음식 발효해 본 사람 있어요? 안 해봤죠?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안 되게끔 락을 걸어놨어요.
안 되게끔. 그러니까 요구르트 여러분들 뭐 사과 와가지고 어떤 건 어떻게 발효를 해도 그거 우유 발효를 해도 우유 발효 안 되죠. 안 되게끔 락을 걸어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신기하죠. 그거 개가 너무 짖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 개가 이제 너무 짖으니까 아파서 시끄럽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불쌍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지도 짝을 만났어요. 근데 짝 만나가지고 친한 척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중성화. 새끼를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잖아요. 미생물한테도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짓을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발효가 안 되게끔 이제 락이 걸린다는 거는 키잖아요. 키를 걸어놔버린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키를 풀었어요. 키를 풀어가지고 어디든 무엇이든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짠!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매력이 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음식을 발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고향을 따져보면은 어떤 애들은 된장에서 오고요. 어떤 애들은 청국장에서 오고, 어떤 애들은 렌틸콩에서 온 애도 있어요. 오고, 또 어떤 애들은 고추장에서, 어떤 애들은 김치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이 미생물들도 여러분들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말하면 고초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말을 또 붙이면은 고초균도 한자가 되는데 납두균이 또 있어요. 납두를 또 일본어로 풀을 하면은 납도가 돼요. 그런 건데 이제 납도라는 거는 그 중에서 청국장에서 냄새 나는 거 다 빼고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는 끈끈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딱 이렇게 몇 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공기를 싫어하는 균은 여러분들 그거 만들 때 공기 좀 넣어갖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실이 막 생겨요.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죽어요. 죽고 공기를 좋아하고 괜찮다 하는 애들은 고초균은 공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실을 만들어갖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발효하기 위해서 유리병을 들고 바깥에 놔놓으면은 발효가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다 씻어버리고 정말 발효하려면은요. 제 애들 씻지 말고 그대로 넣고 거기다가 뭡니까? 지푸라기 잔뜩 넣고 물 넣고 이래갖고 기다리면 돼요. 돼요. 근데 뭐가 돼 있습니까? 꾸중물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애, 지푸라기 있는 애, 나무 잎에 있는 애들이 발효는 시키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발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균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균을 넣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에 항아리에다 안 하고 요 유리병에다 합니까? 항아리 술이 될 때까지는 뭘 하냐면은 현기성으로 해줘요. 숨을 안 쉬게 만들어줘요. 이게 술을 만들 때, 항아리에서 술을 만들 때도요, 숨을 안 쉬는 항아리를 쓰는 게 빠르고 좋은 거예요. 숨 쉬는 거 하면은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하도록 유리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술이 딱 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숨을 쉬게 만들어줘요. 이 뚜껑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숨 쉬는 걸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식초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음식들을 왜 또 식초를 만들어 먹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아시죠? 첫째는 뭘까요? 한 몇 가지만 알고 갑시다. 첫째는 뭘까요? 소화, 또 혈액을 맑게 하고 또 네, 좋고 독소 제거하고 너무 많이 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실제로 그래요. 제일 이게 좋은 거는 혈액을 맑게, 혈액 정화를 해줘요. 정혈작용을 해주는 게 식초가 해주더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식초가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부하시죠. 나 피는 맑아. 맑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청소 싹 다 해놓고 집에 딱 있으면 안 어지러워질까요? 그 다음날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갔다 쏙 빠져나오고 다 가는 길만 가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쌓이고 청소를 해줘야 돼. 우리 몸도 매일 뭡니까? 뭐가 생겨? 찌꺼기가 생겨. 매일 찌꺼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쫙 벌리가지고 뭡니까? 물 뿌리갖고 소독할 수도 없는 거고, 뭐가 해준다? 결국은 음식물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해줘갖고, 음식물은 그냥 우리 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숙주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딱 넣어주면은, 그게 음식물에서 골라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골라가면서 쓰는데 자꾸 불량식품만 넣어준다. 오늘은 햄버거 먹고 내일은 라면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있나요? 예, 치킨 먹고 그 다음 날에는 피자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에서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는 데서 뺐어요. 있는 데서 뺐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노폐물을 많이 만들고 구멍을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채가 여기에 막 이렇게 수채가 있으면 여기가 쫙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 그거 막힌 거를 뚫기 위해서 첫째로 하는 게 뭡니까? 첫째로 하는 거. 이거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삭삭삭 긁어줘요. 삭삭삭 긁어줘가지고 하는데 그게 딸려 올라오면 요새 기술도 좋더라고. 뭐 암이 딸려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 딸려 오면 되는데 그거를 해준데 우리 몸이 혹시 수채 이어가지고 딸려 올게 할 수 있나요? 혈관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으로 할 수 있는 거 딸리 안 올라오고 저 밑에 내려가 있다. 깊숙이 내려가 있다. 손도 안 들어간다. 개도 안 들어간다. 이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어떻게 이래 길게 내려가는 중간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갈고리 이래 그 끌어내는 거 긴 거를 넣었어요. 긴 거를 넣어가지고 끌어올린 적이 있거든요. 끌어올렸는데 밀리가 간 거는 결국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쓸 수 있는 거 중간에 딱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빼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은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죠? 그죠? 염산 액 있죠? 그걸 부어요. 그걸 부어가지고 거기에 녹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녹을 때 PVC 같은 이런 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녹아나요. 그 누수가 생겨요. 자꾸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뻥 뚫어주거든요. 뻥 뚫어줘갖고 싹 나가게 만들어요. 어디로 나갑니까? 바깥으로 나가요. 식초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뚫어 뻥처럼 단박에 뚫리지는 않아요. 단박에 뚫리지는 않는데 뚫어 뻥처럼 뚫리게 만드는 거를 먹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식초 있는 거 있죠? 시중에 식초 있는 거 원액으로 이렇게 파는 거 먹어봤어요? 엄두도 안 내죠? 그 딱 맡으면 막 코를 찌르듯이. 저희는요, 이제 어디 초장집에 뭐 이렇게 가면요. 무슨 식초라는 게 바로 알아요. 거의 100% 뭡니까? 예. 거기서 사갖고 만드는 거라 가지고 코를 찌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는 안 먹다 보니까 딱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도 초기 때문에 어쩌면 괜찮은지도 모르겠지만 원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식초 누가 그래요? 오이도 식초가 되고 여러분 사과식초, 현미식초 몇 가지는 알고 있죠? 감식초. 근데 저희는요 별별 식초를 다 만들어요. 더덕으로 식초, 마늘로 식초, 콩으로 식초, 감자로도 식초, 고구마로도 식초. 자식 고구마 진짜 색깔 이쁘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다 식초가 되는데 식초가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구마나 인삼이나 그런 거의 성분을 함유한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청소 플러스 뭡니까? 예, 영양 플러스. 예, 그걸 해주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성분, 나는 따뜻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인삼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나는 시원한 게 필요하고 배가 좋은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도라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갖다가, 그러면 인삼은 내 체질이 안 맞아. 내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체질도 이제 그거 공부해가지고 하고, 이런 걸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보자 차원에서 비싼 인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삼부터 하면서, 여기는 겨울에 인삼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삼을 만들려면 여러분 만들려고 먹으려고 하면 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이거 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면 만들어져요. 빨리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몸이 허약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름에는 다른 거 시원한 거 섞어가 먹고 겨울에는 그냥 요것만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물을 섞어서 드셔야 돼요. 근데 나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효되는 중간에 퍼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될 때 마시면 술을 마시는 거고요. 그 전에 마시면 발효액을 마시는 거고 그 이후에 마시면 식초를 마시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삼하고 난 뒤에 건지가 남아요. 건더기가 남죠. 이건 어떡할까요? 그냥 꺼내가 꾹꾹 씹어 먹으면은 그게 또 뭡니까? 발효 건더기거든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과일 있죠? 과일 같은 거 갈아 먹을 때 요 건더기 내가 싹 갈아 먹으면은요. 또 하나의 영양이 만들어져요.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죠. 소화가 잘 됩니다. 식초는 소화가 잘 돼요. 이런 이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 발효를 하자 했으면은 이걸 열지를 안 해요. 발효개시를 안 열어요. 왜? 왜 안 열까요? 그건 어머니들이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그냥 집에서 뭐 넣고 해갖고 똥 나누면 돼요. 한참 걸려서 그렇지. 간장물 먹고 있어서 그렇지. 그죠? 근데 지금은 일반 발효가 아니고 미생물을 넣어주는 미생물 발효예요. 바로 넣어줘요. 시간이 걸리는 걸 갖다가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아찌를 만들었고 뜨거운 간장물 부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만 있어야 됩니까? 며칠 기다리잖아요. 걔가 발효될 때까지. 아니면 성질 급한 사람은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왜? 간장물에 그게 말아 먹는 거니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바로 딱 넣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발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죠.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요 통에 딱 넣어갖고 따뜻한 데 딱 놔놓고 보세요. 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보면은 안에서 막 이렇게 있어요.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오고 막 경이롭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그걸 발견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걸 하면서 잠을 못 잤어. 이뻐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혼자서 영상도 찍어서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이러면서 막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제가 엄청 지금 우리 집에 병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 갑갑스러워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두 달 걸리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전부 다 한 컵씩 주고 나니까 없어요.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아 너무 그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떤 게 아니야. 뭐 없을까 해갖고 20리터 항아리 있죠. 여기다가 해놓고 그러니까 퍼주고 또 퍼주고 이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0리터 항아리 하니까 항아리에 20리터 항아리 하나가 딱 내려갈 무렵 또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최대 4개까지 만들어갖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렸는데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일을 잘 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생겨요. 지금 저희를 만나갖고 일을 이렇게 발효에 맞들이고 발효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집에 이제 이거 엮는 계단을 만들어요. 2층, 3층 해갖고 3층에는 작은 거, 2층에는 중간 거, 맨 아래는 큰 거 이래가지고 사람들 오면 보여주면 보는 사람마다 와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 걸 여러분들 앞으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럼 식초만 만들까요? 아니에요. 떡도 되고 케이크도 되고 오늘 안 오셨네. 김나영 선생님이라고 다음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분은 여기 우리 사실 저게 오븐 시설이 좀 약해서요. 쿠키를 만들어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가들 쿠키 그리고 이제 케이크 이런 것도 해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뭐 그냥 미생물이라면 되는데 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사명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 이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레시피 개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음식 레시피만 해도 한 선생님 우리 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진 것만 해도 한 500가지가 될 거예요. 이제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퍼줄까? 지금 그 중에서 식초로 해가지고 책을 제가 한 40몇 가지를 한 거 있고요. 그 앞에 또 유인균 발효해가지고 발효에 가는 걸 또 한 40몇 가지 했고요. 우선 한 80몇 가지는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몇 개들이 막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처음 보는 미생물 발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접해보시면 여러분들 선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경이로운 거 한 며칠 되면 따뜻한 데 두면 잘 돼요. 따뜻한 데 두면 얘들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한 번씩 이렇게 저녁에 있죠. 여러분들 구들장 없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들장이 없으니까 바닥이 좀 따뜻하면 돼요.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80도 안에 이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40도만 넘어가도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 그거 36.5도에서 37도는 따뜻한데 38, 39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격할 때 40도에서 45도 사이에 하거든요. 근데 50도 이어놓으면 발 못 넣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도 뜨거우면은 죽어요. 죽기 때문에 언제 어느 온도를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제일 온도 따뜻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30도에서 시작해서 37도 사이에는 발효가 굉장히 잘 돼요. 잘 되는데 딱 만약에 어떤 사람 30도에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37도에 했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다 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은 내일이나 한 사흘 지나면 요 안에서 있죠. 막 뭡니까? 이게 일어나요. 그 대기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안에서 놀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뭘 찍어야 됩니까?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나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해보세요. 어머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효를 여러분들이 맞들이고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는 시간이 걸려갖고 오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발효를 잘하는 거. 여기 있는 게 대장균이라 해가지고 여기 대장에 있는 대장 말고요. 예, 이거 장군 군사들이 여기 12종이 이제 다른 군사를 이끌고 요 안에 딱 집합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 넣어주면은요. 그때부터 이게 가루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가루가 있거든요. 이게 뭔데요? 이런데 먹어보면 아가야들 분유 있죠. 분유하고 맛이 같아요. 그래서 아가야들은 이걸 보면은요, 그냥 할머니 나 저거 줘 이래가지고 마구 퍼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이 자기 집에 거는 아껴놓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아나 이거 먹으라고 준답니다. 그러면은 마구 퍼먹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주가 먹는 거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뺏기는 게 아니고 아직 알아서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줬어요. 줘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하얀 가루인데 이 가루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휴면을 하고 있어요. 휴면을 하고 있고 휴면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가 물을 딱 만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따뜻하게 해주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새끼를 마구 낳아요. 우리 인간처럼 새끼를 놓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분열을 해요. 분열. 그러니까 두 개가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고 여덟 개가 또 어떻게 뭡니까? 16개가 되고 이거 계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요만큼 제가 다 틀어도 여기에 수만 마리가 붙어 있어요. 아까워갖고 이거 어떻게 하니까 쪽쪽 끌고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요거 하나를 요렇게 올리면은요. 여기에 25옥마리가 올라가요. 딱 깎았어. 요렇게 하면 25옥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걸 소복이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억마리가 올라가요. 이 50억마리가 이제 여러분들 50억 곱하기 이렇게 보세요. 계산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게 있죠. 9시간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균수가 많아져. 그래서 발효가 빠른 거고요.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발효 음식은 첫째는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왜 그러냐면 소화효소를 덜 쓰게 만들어줘요. 덜 쓰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미 뭐가 돼 있습니까? 발효 음식은. 그쵸. 분해가 돼 있어. 쪼개져갖고 분해가 마구 돼 있기 때문에 분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소고기를 센 걸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구워서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뭐가 잘 될까요? 이제 헷갈린다. 이때까지 구워서 먹었거든.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쵸.
생거에는 효소가 살아있어요. 효소가 살아있고 그게 미생물이 또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응고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소화효소를 써서 응고된 단백질을 또 깨기 시작해요. 효소를 많이 사용해갖고. 근데 응고가 안 된 걸 이렇게 되면은 분해하는 효소를 덜 빼게 되겠죠. 덜 빼게 되니까 내 몸에 에너지를 더 쓸까요? 덜 쓸까요? 덜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덜 쓰게 되니까 그 이렇게 여유 있는 효소나 여유 있는 에너지들은 다른 데 사용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이래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몸이 안 좋았다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런 거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하면서 하게 되면은 자기 몸 관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왜냐면 첫 시간이라서 이제 말을 길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고 막 이거는 왜 이렇지 막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첫째는 재료가 들어가고 둘째는 미생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좀 넣어줘요. 당을 좀 넣어주는 거는 얘네들이 당이 들어간 만큼 당을 소비할 때까지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땅을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걸 갖다가 요걸 두 개를 같이 발라줘요. 요거에다가 막 같이 섞어줘요. 섞어주니까 요게 붙은 거를 먹으면서 사실 좀 유인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요것도 갈가묵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분해를 다 시켜요. 이게 다 되면 나중에 포슬포슬한 가루가 남아요. 가루가 남거든. 갈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야무지게 갈면 갈수록 뭡니까? 발효도 잘 되고 미생물 활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다 하면은요. 막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쪼개면 이렇게 합니까? 요거보다 더 쪼개요. 어떻게 쪼갭니까? 예예 넣어가지고 쪼개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동안 선생님이 그럽니다.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설탕을 먹지 않아요. 누가 먹나? 미생물이 다 먹고 미생물이 끄집어낸 거 있죠.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우리가 내 질른 거를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걸 질러줘야지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걸 저희들이 먹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내놓으면 좋은 걸 우리가 먹고 우리가 먹은 게 나쁜 걸 먹고 나쁜 걸 내놓으면은 또 나쁜 걸 먹고 여러분들 저기 어떤 나라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뭡니까? 환경, 옛날 거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 말은 잘 사는 말이고, 한쪽은 정말 지저분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제가 이름을 말 못하겠어요. 그 나라 웃을까봐 싶었어요. 가 아니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가 좀 생소한 나라예요. 이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똥을 사면은 그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똥을 사면은 비닐봉다리 해갖고 밖에 던져요. 밖에 던지니까 똥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밟고 지나가요. 그 똥이 터져요. 먹는 데서 똥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똥을 밟고 막 지나가고 하니까 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밟은 걸 다시 어떻게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요. 집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똥을 바깥에 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엉망이 돼갖고 밟고 들어가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그 집에는요 이제 아픈 사람이 그 나라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환자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요. 근데 어떤 나라는 가면은 그 집에도 똥을 모아요. 이런 가족들이 똥 사면 매일 똥을 모아요. 비닐에 딱 모아가지고 그 집에는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구멍을 그걸 꼭 하는 게 누가 담당하냐 하면 아빠가 담당해요. 그래 그걸 딱 모아가지고 밀폐를 시켜가지고 그 넣은 걸 갖다가 이제 어디 갖다 놔요. 이제 자기네들이 보관한데 갖다 놨고 흙을 또 넣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발효된 걸 봉지를 들고 와갖고 맡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굴 주느냐? 그거 밭에다 또 뿌려요. 자기네들이 먹어요.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똥 예쁘게 모으는데 살고 싶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친환경으로 사는 데가 있고, 친환경으로 살아도 너무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미생물을 떠날 수는 없는데 정말 속으로는 좋은 걸 넣어주자. 그래서 먹는 거를 바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먹는 거 이거 사실은 인삼도 이게 그거 식초 있죠. 그거 좀 희석해가지고요 얼굴에 이렇게 툭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비싼 것을 그러면은 얘도 내 거고 요 속에도 내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먹는 걸 바르는 걸 하자.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인삼식초 이거 좀 빼가지고 머리 감는 데도 좀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삼 냄새가 싹 향이 나. 식초 냄새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머리 밑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숱이 좀 많아지는데 한때는 숱이 많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저 머리를 기르고 지금 이게 주먹만큼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저처럼 주먹만큼 나오는 분 계신가요? 젊은 사람 빼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 숱이 엄청 많아져요. 그게 뭐냐면은 뭐 때문에 혈관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식초만 그렇게 하니까 식초는 단연 그렇게 하는데 으뜸이고 나머지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조금 식초보다는 속도가 느린데 우리는 그 어떻게 밥 먹으면서 식초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찬 만드는데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식초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여기 또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이분들을 영입하는데 조금 2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왜? 2년이란 시간을 두고 여기에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영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여기 같이 앞치마 두르고 있거든요. 쌤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김남희 쌤은 일찌감치 뭐 10년 저하고 같이 했고요. 김남희 선생님입니다.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시되 또 매주 보지는 못해요. 예. 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선혜 선생님. 이선혜 선생님은 기능성 고추장 만드는 걸 해요. 약성 고추장. 이걸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명장이시거든요. 유인균 발효 명장이세요. 이게 뭘 했냐면 기능성 고추장을 만들어서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성 고추장 만들 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선혜 선생님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예. 아, 저도 예. 부산 여기 평생 학습 여기서 유인균 발효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이 직접 몸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 기능하는 거 그걸 제가 직접 느꼈고 이제 정말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사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먹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거 같이 하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승현 선생님은 매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같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으시고 체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줄 수 있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실 거거든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홍정혜 선생님 잠깐 보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혜입니다. 예, 예. 홍정혜 선생님은 뭘 잘하시냐면 제가 너무 맛있는 장아찌 소스를 먹어봤어요. 장아찌 소스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간장을 활용해서 맛있는 장아찌 소스를 만들어서 딱 넣기만 하면은 맛있는 장아찌가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또 자기도 또 다른 사람 가진 기술 또 이렇게 뭐 윈윈하는 이런 걸로 할 거예요.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예, 예. 저는 꿈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걸 선생님이 참 잘했다 하니까 신이 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른다 그거 하다 이러면 겸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두 부류가 있는데, 니 잘한다, 이러면, 내 이거 좀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니 잘한다, 그러니까, 아유, 아직 모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앞에 사람이 멋있습니까? 네. 아, 네, 그래도 도비아야 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박순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순아입니다. 예. 네. 박순아 선생님은 사실 저희하고 진짜 되게 오래됐어요.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이 교실에 계속 오셔요. 오셔가지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몰랐는데, 이제는 뭘 잘하는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네쌤은 고추장하고, 여기는 고추장 장아찌 소스, 이런 거 하고요. 이제 남희 선생님은 이제 식초 만드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토마토 있죠. 3월달 되면, 3월달에 토마토가 좀 이르죠. 예, 이르긴 이른데 나와요. 총담고, 토마토 식초하고, 막 이런 것도 할 건데, 식초하고 약선하고 병행해가지고 할 건데요. 선생님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잼을 하실 거고, 요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잼, 이런 거 만들어 보기는. 여러분 생잼 먹어보셨어요? 생잼 안 먹어봤죠? 생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발효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생 발효잼과 익힌 발효잼 만드는 거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선생님 인사하시고 말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서 예.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면서 저도 소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돼서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변을 못 봐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식초도 물론 아주 좋지만 음식에 이 미생물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 이래서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도 건강을 많이 챙길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오늘 못 오신 분 선생님 계신데 청국장으로 활용해서 또 하는 거 사실 이번 학기에는 정말 기초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매주 콩수 갖고 매주 만드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해요. 손상 사람 있나요?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된장 안 먹어요? 된장 드시죠? 그럼 어떻게 해서 먹어요? 지금 말을 못 한다, 전부. 저기 주문해가지고. 된장을 사서 드셔요? 아니면 메주를 사갖고 된장을 담아요? 어떻게 해요? 된장 사 먹어요. 어디서? 저 안다는 데 가서.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가격 문제보다는 내가 만든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메주를 사가지고 유인균 넣고 간장을 빼고 그걸 갖다 된장을 담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메주 쓴 메주 있잖아요. 메주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유인균 넣고 발효하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기서 하기라는 너무 힘이 들어요. 방법은 가르쳐드려요. 방법은 가르쳐드리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기서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인균을 넣고 메주를 한 메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또 메주를 이거 그 된장을 만드는 거 요걸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할 거가 또 아토피를 극복한 이거 그거 뭡니까 아기 엄마의 이야기. 혹시 주위에 아토피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아기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아. 저런 경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선생님들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희 연구원이 여기 초읍에 있어요. 저희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 들어가면서 왼쪽을 딱 들면은 보여요. 거기에, 예, 저희들 황재란 유인균 연구소가, 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선 연구를 해요.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세요. 오는데 그냥 갑자기 쓱 오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우리 선생님들 항상 저하고 선생님은 있지만은 또 이제 뭐 잠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가고 싶다라고 옆에 선생님들한테 지금 몇 분 선생님 계시죠?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같이 참여도 하고 또 뭡니까 약선도 만들어 보고 현금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있고 욕심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떡할까? 그렇죠, 그죠? 아이고, 그러게요. 부산으로 이사 오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욕심이 나는 분들은 뭐 며칠씩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오시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삼은 폐를 좋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요. 이게 열을 많이, 그러니까 보기작용을 해요. 이런 거로 가지고 겨울에 먹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항상 그걸 할 때 내두에는, 내두를 먹지 마라거든요. 이거 내두예요. 내두를 먹지 마라는데 이 내두에는 열이 치올라와 가지고 있거든요. 입춘 있죠. 입춘 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뭘 하면 참 좋고요. 입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입춘. 예, 입춘이 되면은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죠. 얘네들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싹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물론 냉장고 안에 있으면 안 나와요. 냉장고에 있으면 요 옆에 있는 미생물이 녹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싹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인삼의 효능이 어떨까요? 싹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입춘 지나고 이거 생 거를 사 먹는 거는 별로 안 맞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건삼을 가지고 여러분 드신든지 하고 지금 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해보고 괜찮으면은 집에서 좀 더 사가지고 예, 균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하실래요? 예. 제 있을 때 질문을 하세요. 뭐라도 좋습니다. 없으세요? 싹 다 아는가 봐요. 예. 질문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속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뭐 어쨌든 다 좋습니다. 계속 와도 이제 이거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이분에 뭐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하는 녹두식초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이번엔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아찌를 소스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즉석으로 해가지고요. 밥하고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실습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